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해마다 피고 지는 봄꽃을 만끽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김천의 벚꽃 명소인 연화지에서는 코로나 이전의 봄 풍경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화사한 봄날 풍경을 최한철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연화지 주변을 빼곡히 뒤엎은 연분홍빛 꽃송이. 가지마다 겹겹이 피어오른 화려한 벚꽃의 자태에 발길이 절로 멈춥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은 서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좀 나오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거리두기 단계 좀 많이 풀리면서 좀 나올 수 있어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거리두기와 마스크 때문에 소원했던 친구들은 벚꽃 앞에서 다시 뭉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기 답답했는데 이렇게 친구들하고 밖에 나오니까 좋습니다. 봄이 온 것 같아요. 연화지에 활짝 핀 벚꽃은 이번 주 주말쯤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3년 전 봄이 그랬듯 코로나 이전에 당연했던 봄 풍경이 이제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